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작은 풀꽃 하나 그려볼까 합니다. 이 풀꽃은 갯별꽃? 갯별꽃. 이름도 굉장히 힘든데요. 갯별꽃이고 아주 작고 시간도 적게 걸릴 것 같아요. 잎부터 이렇게, 나눠서, 약간 잎맥을 내려주면서 연두색으로, 연두색과 초록색이 살짝, 끝에 살짝 붙이면은 이런 특이한 꽃이 느낌이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또 끝이 뾰족하다 하니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붓질로 하나의 꽃잎, 잎사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잎은 1.5cm 정도에서 4cm까지 큰다고 하니까 과히 이 정도 크기면 실제 크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위에서 여기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니까 끝은 뾰족하다고 하니 이렇게 살짝 잎맥이 드러나게 이렇게 해서 자, 잎맥이 잘 드러나지 않고 모양이 이상하게 됐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기본 그려놓고 나서 다시 또 지그재그로 사이사이에, 왜냐하면은 사이사이 보이는 위에서 아래로 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또 조그만한 꽃, 물을 많이 묻혀서 또 이런 식으로 또 여기도 연두색을 더 많이 해서 물을 섞어서 이렇게 전부 크기가 잎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도록 서로 같지 않도록 다르도록 이런 표현 저번에 한번 해봤죠. 그리고 또 이쪽에 있으니까 또 이쪽에도 하나 보일 듯말듯 이렇게 하나 해주고 여기 너무 벌어졌다면은 다시 이렇게 발라주고 그래서 꽃잎이 약간 비틀어진 느낌 이런 느낌 살려줘도 좋죠. 다음에 또 여기도 작은 잎파리 몇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기에 이제 흰색으로 흰색은 마르기 전에 빨리 안 마르면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찍어주면 잎은 5장인데 연하게 하지 말고 진하게 콕 찍고 다시 콕 찍고 다시 콕 찍어주고 모양이 약간 못 났어도 바람결에 흐트러진 잎일 수 있으니까 그냥 살려주고 또콕 찍고 이런 식으로 다섯 잎이 있는 꽃잎 꽃 하나 또꽃두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으로 뭔가 크게 그려줬으면 이쪽이 얇으면 약간 저쪽으로 돌아간 듯한, 이쪽으로 제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갖는 꽃일 수가 있겠죠. 또, 많이 머금고, 흰색의 흰 꽃을 그려주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예쁘더라고요. 겹쳐서 보이는 꽃, 겹쳐서. 아주 작은 꽃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려주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겹쳐 있는 꽃. 또, 여기도 또 겹쳐서. 이렇게 겹쳐서. 다음쯤에서 또 하나 꽃잎 위에 머금은 이런 이런 식으로 별꽃이라도 작지만 자세하게 그리고 흰색이 다 마르기 전에
몽글몽글몽글 봉오리. 또 흰색이 말리기 전에 몽글몽글몽글 봉오리 봉오리. 또 그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도 흰색이 말리기 전에 몽글몽글몽글 몽글몽글 몽글몽글. 가까이에도 몽글몽글 몽글몽글 몽글몽글. 다음 약간 깃별꽃은 옆으로 뻗어나가고요. 깃가? 갯벌?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 바닷가에서 산다고 해요. 쌍떡잎 식물이기도 하고요. 여러 해의 살이 뿌리래요. 옆으로 자꾸 뻗고, 그리고 꽃은 잡성이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 잡성은 그루 한 그루에 한꽃 하나에 양성화된 꽃, 또 숫꽃은 따로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진한 곤색, 우리 곤색이라 했는데 군청색 같은 그런 색에다가 있는 연두색, 썼던 연두색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꽃받침 이로붓으로 이렇게 꽃받침을 하나씩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도 보이지 않게 꽃받침, 뒤에 꽃받침 있어요. 또 꽃받침 있을 것다 있죠. 이렇게 꽃받침을 그려주면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꽃받침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여기도 하나 둘 보일 듯말듯 하나 둘 보일 듯말듯 여기도 하나 꽃받침 여기도 꽃받침 다 마르고 하면 좋은데요. 이게 아직 마를 새 없이 알라니까 또 겹친 색깔이 마르기 전에 나타내는 그런 또 매력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가는 붓, 영호붓이나 이로붓으로 검은색 수술. 수술이 10개라는데 10개를 다 그리면 작은 꽃을 너무 막 눌러놓을 것 같아서 다는 못 그리고 그한 5개 정도? 사이사이에 5개 정도? 이렇게 그릴까 싶네요. 요때 요걸 잘해야 돼요. 요게 그 끝이 이렇게 갈라지고 사망하기 시작했다면은 벌써 이게 잘못 조짐이 안 좋지만 또 살려보는 거예요. 살려서 끝을 아주 섬세하게 하나, 둘, 여기에 셋, 넷, 다섯, 아이고 참 당황하지 말고 다섯 개 이렇게 끝에 끝부분에 반드시 이렇게 이런 거가 디테일을 살리죠. 작지만 자세히 봐야 예쁜 꽃, 이런 꽃에 정성을 들이다보면 있는 그대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힘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또 여기도 해가지고 그냥 들말라서 해가지고 곤죽이 됐는데 말할 동안에 요쪽 다 그래도 좋겠지만
그릴 수 없는 걸 한정해서 이렇게 다 주인공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못 그리겠는 거는 또 그리는 대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릴 수 있는 거는 또 이렇게 이쁘지도 않는데 아무튼 선명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지만 못나면 못난 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개별꽃이라고 하고요. 오늘 아주 작은 꽃 한번 그려봤습니다. 모는 날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겨서 이꽃 그리는 법도 생각나지 않을까봐 미리 미리 이렇게 수다 떨듯이 그려봅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봐주세요. 이상입니다.